다이슨에서 또 일했습니다. 에어랩 나올 때 처음 느꼈던 충격 있잖아요. 그 느낌을 다시 느낄 만한 신제품. 이건 네 거야. 영상을 다 모두 보신 후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2주 후 7월 30일 밤 11시에 우리 이유라트 채널에서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로 다이슨 슈퍼소닉 신제품 3대를 여러분에게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이슨 에어랩 한 대를 이거 네 거야 이벤트로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무려 3대!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 개인 소장 메이크업 제품들 드릴 겁니다. 이유라트 최초 유튜브 라이브! 기존 슈퍼소닉의 새로운 노즐이 개발돼서 나왔어요. 지금 판매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자, 이 괴상하게 생긴 물체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마시올프, 우리 완전 부자 같죠? 네. 자, 이렇게 세 개나 모을 일입니까, 여러분? 네, 전 이만큼 이 슈퍼소닉을 매일매일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툴들도 정말 다양해서 이 툴 저 툴 막 바꿔 껴가면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 툴이 출시가 된 거예요. 이거 뭐야? 뭐 코끼리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괴상망측하거든요. 이것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코 안다 효과라고 해요. 그냥 바람을 일직선으로 쫙 쏴주면 바람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한 원형 기둥의 끝부분에 바람이 이렇게 닿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 기둥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바람으로 휘어진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휘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었나요, 마쇼프? 그런 거? 에어랩 때 맞아. 에어랩이 바로 그 원리로 웨이브를 말 수 있게 머리카락이 기둥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탁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코안다 효과라고 해요. 그거를 바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툴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마치 뉴턴이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쇼킹한 사건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개발자분들은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이슨 외부 스튜디오에 한번 촬영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곳에서 선우 원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우 원장님은 배우 박민영님, 모델 아이린님, 그리고 김동현님의 헤어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에게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반곱슬이고 네. 약간 부시시한 그게 좀 고민이에요. 네. 부시시하면은 좀 머릿결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런 게 좀 고민이. 오늘 정말 적합한. 아 그래요? 모델 분이세요. 아 네. 부시시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네. 잔머리들이 다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 잔머리들이 감춰지면은 되게 머릿결이 되게 매끈해 보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플라이어웨이 노즐이.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이거 뭐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보고 너무 네.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네.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시면 잔머리가 쭉 올라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짧은 잔머리들이 그 속에서 다 감춰지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네, 반대쪽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요? 네. 아. 네. 아. 어, 너무 신기해요. 그죠? 어, 이게 어떤 원리지?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 공기 역학 현상을 이용해서 네. 짧은 잔머리들이 긴 머리 다발 안으로 들어가게끔 네. 바람으로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효과예요. 이거는 열로 이렇게 피는 것보다 네. 머릿결 손상되는 게 좀 덜해요? 그럼요. 얘는 열로 인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한 현상이기 때문에 머릿결 손상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열을 처음에 세게 안 하고 열은 제일 낮게 시작하는 게 바람으로
반으로만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머리카락이 좀 두껍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씩 열어 올려보셔도 되는데 네. 사실 1단계로 하셔도 웬만큼은 다 정리가 돼요. 아, 아까 바람은 세게 하고 열은 1단계로 해주신 거죠? 네. 아, 이게 정리되는 게 그럼 한번 이렇게 말르고 나면은 유지가 계속 돼요? 네, 그래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요. 아. 네, 유지가 좀 유지력이 있어요. 아, 젖어 있을 때 네.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네. 머릿결이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뭐 이런 빗 같은 거 이렇게 써서 노즐 해가지고 되게 고열로 막 이렇게 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만 끼면 그게 되니까 네. 고열도 마른 머리에서 그냥 시작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아, 오히려 마른 머리에서요?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데 남자 머리도 남자 네. 머리도 이게 뭐가 좋아요?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은 살짝만 올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충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 그러네요. 네. 차분해지네요. 네. 원래는 드라이기로 남자머리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이랑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얘도 머릿결이나 두피에 좀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아, 너무 신기하네. 진짜?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개발을 하지? 미용실에서 받는 거랑 다른 거 중에 하나가 이런 데가 윤기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스타일러 같은 제품으로 일단 스타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만 플라이어웨이 루즈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그럴 때는 약간 찬바람을 이용하셔도 돼요. 찬바람을 이용하시면 볼륨이 좀 죽지 않으면서 스타일링은 유지하면서 잔머리 없이 매끈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고데기를 하시다 보면 이런 데를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만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잔머리가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니까 마지막에 얘는 싹 정리되면서 마무리해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다이슨은 진짜 어쩜 이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제 생계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 옆에 볼륨을 주고 싶으면 그 다음 주면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볼륨을 먼저 주시고 공예를 마지막 먼저 주고. 네, 먼저. 아니, 저는 이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이게 윤기가 이렇게 흐르고 차라르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가 훨씬 더 사람이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한 끗 차인데 이거 너무 저거 없으면 안 될 거가 나온 것 같아요.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이미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해결해 드린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아. 원장님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 저는 뭐 물론 좀 손재주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뭐 그림자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더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어랩으로 조금 끝에 부분만 웨이브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미용실에 갔다 온 것처럼 전문가의 손길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찰랑찰랑하고 윤기 나는 매끄러운 헤어 결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에어랩의 그 스트레이트 툴 있잖아요, 빗. 그걸로 매일 펴주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빗이 있어요, 다이슨에. 이 빗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구매할 만합니다. 이쪽 면이랑 이쪽 면에 정리된 정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잔머리 정도, 이쪽에 잔머리 정리된 정도. 어때요, 여러분? 차이가 나죠?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쪽과 이쪽에 잔머리 빠져나온 차이. 이 뒤쪽은 안 했어요, 지금.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막 잔머리들이 엄청 많이 곱슬곱슬 이렇게 나와있죠? 이 옆을 보면은 여긴 정리가 돼 있고. 어제 미용실에서 전체 염색 톤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트리트먼트를 좀 했더니 머릿결 좋아졌어.
제가 어제 톤다운 염색을 정샘물에서 하면서 황순영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밝은 헤어 컬러를 하면 훨씬 더 머릿결이 안 좋아 보인대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헤어 컬러로 바꾸면 머릿결이 더 윤기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이슨 스튜디오에 갔을 때 그 머릿결이랑 지금이랑 제가 머릿결에 뭐 그닥 뭐 다른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걸로 미용실에서 마치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것처럼 그 전문가들의 손길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머릿결을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링이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을 바로 이 플라이 어웨이 노즐이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서 이 원형 기둥을 타고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원형으로 바람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싹 달라붙고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미세한 머리카락들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에서 봤을 땐 아주 매끄럽게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노즐이 바로 이 플라이 어웨이 노즐입니다. 53,900원의 정가로 나와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즐을 따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슈퍼소닉에 딱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니 이런 노즐 하나하나 새로 개발돼서 나오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젠틀 드라이 노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젠틀 드라이어 노즐은 이름 그대로 굉장히 젠틀한 바람이 나오는 노즐입니다. 맞아요. 그걸 끼니까 바람이 약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손상감 있는 모발이라든지 조금 예민한 두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굉장히 빠르게 머리 말리시기에 좋은 노즐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끼니까 바람이 약간 젠틀하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릴 때는 이 노즐을 껴준다. 이것도 따로 구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53,900원. 예전 조선시대 청포물에 머리 감은 것처럼 머릿결 너무 좋은데? 만족 만족 대만족. 다이슨의 모든 옵션을 다 가지고 있는 언니는 만약에 이걸 돈 주고 구매한다면 어떤 노즐을 선택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거 무조건 할 거예요. 플라이 어웨이 노즐. 요거는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매번 여기다가 열 처리를 해서 이거를 스트레이트너로 매번 펴주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머릿결 관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바람으로 그냥 다 말린 다음에 그러니까 스타일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다 말리고 이걸로 마무리 해주면 진짜 저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링 노즐이 있습니다. 이거 좁게 돼 있는 거. 요거 되게 좋아요. 스타일링하기에 완전 좋고 이유라트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노즐. 네. 이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도 굉장히 센 바람이 집중되게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링하시기에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스타일링이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말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말리는 게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한 번에 진짜 완벽하게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이 빗! 이 빗은 꼭 써야 돼요. 다이슨 35mm 라운드 브러쉬. 앞머리 하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밑에 이렇게 시컬하기에도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세 개는 꼭 있어야겠다.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거다. 우리 이유라트 이거 네 거야 에서 이 슈퍼소닉 세 세트 드립니다. 여러분 7월 30일 금요일 밤 11시에 우리 이유라트 유튜브 최초 라이브 할 거예요. 그리고 추첨으로 다이슨 슈퍼소닉 자 이거 여러분 469,000원이거든요. 요거 3개 드릴 거고 제 개인 소장 메이크업 제품들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댓글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저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들 그리고 어떤 콘텐츠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 아니면 언니 뭐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 응원의 메시지 더불어서 저 슈퍼소닉 너무 필요합니다. 이 툴도 정말 필요해요. 저에게 꼭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몇 분을 추려서 그 안에서 또 세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저번에 참여해주신 분들 계시죠? 마쇼프랑 정말 제가 대단한 협업으로 정말 재밌는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최초로.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고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죠.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오!
이유라트.